자,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될까요? 예, 내일은요. 일단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네. 테슬라 S&P 예. 500 편입 네.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12월 21일. 근데 이제 그게 그 전주 금요일 날이 그 선물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 네. 만기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이제 편입을 하는 건데, 왜냐면 지수 옵션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게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3,000억 불이 넘으니까 한 번에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그 전주 12월 14일 날뭐한25% 먼저 하고 다음에 이제 75%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좀 있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11월 30일 날 정상적으로 이제 발표가 한다니까 그거 보고 11월 30일 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예.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편입이 되면 일단 인덱스 펀드에서 자금 그 주식을 사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계산을 해보면 지금 뭐 오늘 미국장 그 미국 언론들을 보니까 한 100억 불 정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이 얘기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하냐면, 최근 들어서 그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반등을 줬다라면 기술주는 뜨끔미지근했잖아요. 그쵸. 예, 예전에 좀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 전기차는 좀 그래서 주춤했죠. 이제 예. 이 기술주들, 네.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 테슬라로 인해서 살아나는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만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타 기술주들을 동반해서 같이 끌어올리는지가 관건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죠. 가치주 다시 이렇게 이제 언택도주로 그렇죠. 이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로테이션이 왔다 이제 갔다. 또 다시 예. 일어날 수 있는 그 흐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돼서 테슬라의 주가와 판기업들의 움직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판기업들도 같이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발표가 있어요. 네. 근데 소매 판매는 최근 들어서 고점 그 지난 코로나 이전 수치 회복하고 나서 주춤주춤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뭐 지난달 발표치보다는 뭐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는데, 일단 산업생산이 지난달 대비해서 이제 좀더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물론 네. 이제 이게 10월달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코로나, 제2차가 가기 그렇죠. 전에 예. 코로나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이 정도 선에 그쳤었기 때문에, 올 11월 달 이후부터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영향력은 크지는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이 방향성을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오전장의 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면, 결국은 이제 오후장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그렇죠. 주잖아요. 예. 오후장 들어서, 그러니까 오후 1시 정도부터 3시까지 정말 많은 연준위원들이 발언들이 많아요. 데일리, 보스텍, 뭐 바킷 해가지고 한 4, 5명 정도가 발언들이 좀 줄비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재확산, 팬데믹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그 이후에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가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사고, 네. 그로 인해서 연준의 방향성이 좀 바뀌는지, 그 결과 자체가 뭐 별로 그렇게 좀 시장에 불확실성만 주는지, 아니면 어제 클라리다처럼, 클라리다 부의장처럼 좋은 해석으로 이제 유입이 될지가 관건이고, 그래서 이제 오후장에 그 관련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로 인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좀 알겠습니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들이 아마 우리 아침 시장에 영향을 줄 흐름들이 있다. 아, 여기에 내용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정리했습니다. 예.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